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9월 4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한 7시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낮에는 하늘이 상당히 맑았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이렇게 또 서해 바다는 구름이 잔뜩 끼었네요. 예, 구름이 잔뜩 낀 사이에 언뜻언뜻 보이는 저 구름 사이로 저녁 노을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예, 어선 한 척이 이렇게 쪽배 하나가 이렇게 잔잔하게 떠 있습니다. 예, 잔물결이 지금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 이 바닷가에 지금 바닷물이 살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렇게 또 먹구름이 잔뜩 끼어도 줌으로 당기니까 또 예뻐 보이죠? 예. 여기는 이제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의 저기 저녁 노을이 가장 예쁘죠. 예, 제가 다 돌아다녀 본 결과 변화무쌍하고 매일매일 신비로운 모습을 펼쳐주는 곳이 여기 가로림만입니다. 오늘 또 하루가 다 가고 있습니다. 저기 조금 보이는 노을 영역이 이제 구름으로 덮인다면 완전히 시커멓게 까맣게 변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저녁으로 변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애처무는 암연도에 어찌해서 나만 혼자 떠나가는님을 바라보며 나지를 못하나 이제 가면 언제구나 영원히 못볼 사람아 꿈속에서라도 추억 속에라도 영원히 함께하고파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9월 4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약 7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마치 뭔가 붕꽃을 얼굴에 분을 칠한 것 같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는 곳이 있죠. 예, 오늘 서해 바다 가로림만의 저녁 노을 풍경이 되겠습니다. 예, 오전과 오후 내내 날씨가 청명하고 맑다가 저녁 때 들어서 저녁 6시에서 7시 들어가지고 서해 바다는 이렇게 붉게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예, 저 멀리 청산리 청산포구 펜션에 불이 들어와 있고 이쪽으로 예 사창 항 사창 해변 쪽으로 또 살짝 노을 여운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구름만 없다면 멋진 장면이 나오겠는데 구름은 물감이에요. 예 서해 바다에서 구름은 물감입니다. 물감이 되는 이유는 예, 이쪽에 이제 가로림만에 이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 계속 증발을 하다 보니까 이 구름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녁에 되면 이렇게 또 낮하고는 다른 구름띠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제 추측입니다. 오늘은 또 이런 모습으로 다 노을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군데군데. 이빨이 빠진 듬성듬성한 사이로 짙은
주홍빛 노을이 지고 있는데요. 사진상으로 보려면 조금 더 어둡게 해야 되겠네요. 어둡게. 이렇게, 예, 이게 현장의 모습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색상이. 예, 현장의 색상하고 똑같은, 예, 조금. 예, 요게 지금 현장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색상이. 하여튼 색상이 오묘하죠? 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네. 밤에 봐도 이렇게 멋있습니다.